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 가는 분이신가요? 저는 지금 30동 연구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인데 왜 학교에 오셨어요? 아,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장혜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돼서 지금 방학에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출근해서 뭐 하시나요? 오늘은 다음 주에 제가 논문 리뷰를 발표해야 돼서 이번 주에는 그 논문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장혜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나요? 장혜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물질의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레이저 장비 같이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런 계량학적인 개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랑 관정도서관입니다. 저희 재료과에서는 과방이 없어서 관정도서관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길로 계속 출근해 보죠. 지금 보시는 건물은 물리과 건물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더 효율적인 계단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리과 사람들도 욕한다는 전설의 바보 계단입니다. 제가 일하는 30동 건물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대 간이 식당입니다. 네, 여기는 재료공학부 연구동입니다. 30동 연구실, 33동 강의실, 저희 과 건물 입구입니다. 재료공학부 33동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넓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2, 3층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할지 대학원을 갈지 아직 고민 중이어서 이번 여름에는 학부에서 진행하는 인턴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제가 대학원이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려고 이번 여름에 인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제가 지난 학기에 들은 열흘 이동에 관한 교수님 수업이 흥미가 생겨서 이쪽 분야의 장혜진 교수님 연구실로 선택을 드리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논문은 2차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의 열 전도도를 설명한 논문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더 활성 전도도가 많이 공급될수록 물질의 열 전도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측정 결과가 이와 반대되는 이유를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